이병아 팝아트 작가가 예. 바로 어제 우리 스튜디오 바로 이 뒤입니다. 저기 예. 예 동화면세점 예. 그 옥상에서 풍자 전단을 청와대로 날리겠다면서 내려 뿌렸는데 그게 한 5천 장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자 이거를 표현의 자유로 봐야 됩니까? 아, 아니면 그럼요. 전 당연히 예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이 문제의 핵심 뭐냐면, 어디까지 풍자를 봐야 하느냐, 이거보다도 예. 그냥 놔두면 돼요. 이런 경우는 그냥 놔두면 제풀에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예. 솔직한 얘기로, 여기 전단을 뿌렸는지 아는 분들도 대한민국에서 몇 퍼센트 안될 겁니다. 예. 이게 뭐 그렇게 쇼킹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근데요, 저는 경찰이 이해가 안 돼요. 괜히 연행을 해가지고, 몰랐던 사람도 알게 만들고 말해요. 아, 오히려 더 홍보 효과를 줬다.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봐요. 아니, 뿌리면 뿌린 대로 놔두고, 아니, 그냥 가가지고, 아니, 뭐, 8시간 조사할 게뭐 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 건조 음식. 그런 거 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뭐, 예를 들면 부르든지. 전 그래서 수습하는 과정은 경찰이 잘못했고, 이거 관심 쓸 일도 아니다. 아니, 놔두지. 뭐, 이걸 가지고, 야, 이게 풍자니 아니냐. 전 그럴 얘기할 만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진권 교수. 네. 그러면 지금 경찰이 그냥 무슨 명예훼손이라든가 아니면 모욕죄, 대통령 모욕죄 이런 거 아니고 아, 그렇게 하면 문제 더 커지죠. 건조물 침입죄로 지금 입건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 목적이 뭐였냐면, 저 사람이 하여튼 잡아가지고 좀 혼내주겠다, 뭐 이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저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러면 이 사람들 오히려 더이 벌집 건드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분들이 사실 노리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보니까 아티스트라고 그러는데, 팝 아티스트, 그런데, 아트란 말이 옛날엔 기술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모욕주기라든지 이런 데 어떤 기술을 발휘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네. 이 풍자라면 또 그분들이 풍자라면 풍자이죠. 근데 풍자지만은, 이분은 보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정치운동을 하는 분이 아닌가. 순수 예술을 하는 분은 아니죠. 예술이란 건 뭡니까? 인간의 저 심성을 아름답게 네. 만들어주고,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뭐, 요즘 흔한 말로 힐링해주는, 이게 이제 예술의 본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증오심을 심어주고, 네. 예, 뭐, 그렇게 모욕감을 주고, 모멸감을 주고, 그것도 예술인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신 교수님 말씀처럼, 이건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저, 경찰이 반응하는 바람에 이제 온 세상 사람 다잘 알게 됐습니다. 예. 예, 그 점에서. 자, 그런데, 풍자. 이거는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당연하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바로 뿌린 그 전단이 이거거든요? 자, 이걸 보면은,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예. 이걸 보면은, 이게 동막골, 웰컴 투 웰컴 동막골. 투 예. 동막골이죠. 거기에 나오는 좀 모자라는 요즘 좀, 그거죠.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하는 거, 이거 자체가 그냥 풍자 이 정도로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롱, 멸시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풍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예. 은유와 비유, 그런 상징적인 비유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좋은 시도, 이게 그 직설적으로 뭘 하다 보면은 그 대중가요 가사밖에 안 되는데 좋은 시라는 게 결국은 그 절묘한 은유와 비유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예. 직설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직설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조롱과 대통령에 대한 무례 이런 걸로 비춰지는 거죠. 오늘 이거 봐도 대통령을 그 어떻게 어디서 따와가지고 이미지를 잘 그렸는데 뭐 원티드, 매드 가본먼트 뭐 이런 식의 직설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게 매드 거버먼트. 이게 너무 직설적이다, 너무 이거죠, 이게. 직설적이죠. 예. 매드 가본먼트가 미친 정권. 예. 누가, 국민들 누가 동의를 하겠냐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이 사람이 좀 지나쳤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예. 경찰을 왜이 사람을 잡아가뒀냐고 신 교수님 얘기하시는데, 그저 광화문 내거리가 요즘 얼마나 혼란스럽고 복잡합니까? 거기다 또 몰래 올라가가지고, 아, 그그 전단지를 뿌리고, 그 당연히 잡아서 조사를 해야죠. 저는 제 얘기는요, 8시간씩 조사할 사안조차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네. 예? 너무 오랫동안 조사를 했다. 그냥 넘어가, 참, 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러고, 아니, 그 뭐, 법 위반했으면 간단하게 처리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 저는 오히려 사실 이거 주목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럴 필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자, 신지 의원님. 자, 두 번째 거는 이게 2012년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나오기 직전에 바로 그건데요. 박근혜 대통령을 그 옆에 사과해다 이렇게 해가지고 붙인
바로 아버지를 얼음 공주처럼 이렇게 그려놓은 사과수의 이런 건데 이거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뭐 저는 뭐 저게 제대로 된 풍자와 해학이다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네. 뭐 저분은 또 저분대로 독특한 정신 세계가 있는 분 같아요. 뭐 정치적 그 경향성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왈가왈부 하고 싶지가 않고요. 미국이 이렇게 쓰는 외교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무시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상대편이 뭐라고 그래도 그냥 못 본 채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 사람의 영향력을 키워주질 않고 오히려 낮춰버리는 네. 이런 게 이제 외교적으로 무시 전략을 쓸 때의 그 핵심인데요. 뭐 저는 이럴 때 그냥 무시 전략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나 예. 할게요. 옛날에 저 경주, 제가 집이 그쪽인데 고향이 경주 지방에 유명한 해악가가 있었어요. 정만서라고. 누구요? 그 정만서. 정만서. 예, 정수동 정만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언제 시대에 말씀하세요? 조선시대죠. 아, 조선시대요? 예. 근데 이 양반이 어느 날 가다 굉장히 급해가지고 병풍 장사가 병풍을 이렇게 이제 펴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신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병풍 장사 그걸 알고 와서 이럴 수 있냐고 빨리 쳐! 이러거든. 이제 경상도 말로는 똥치라는 말입니다. 쳐! 이러니까. 쳐요? 차 이러니까 알았어요. 그 사람이 갖고 와서 탁탁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병풍에 다 뿌려져 버려요. 그런데 괜히 네.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무시 전략을 쓰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바로 이 사건에서 바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었는데 결국은 무죄가 났어요. 그렇죠. 예. 그 풍자냐 아니냐 하는 거는 아 본인이 풍자라고 생각하면 풍자라고 자기 본인이 생각하겠죠. 근데 보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풍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본인만 풍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본인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게 풍자냐 아니냐 얘기할 필요조차도 저는 없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예. 팝 아티스트라고 자기가 예술가라고 이게 그 표방하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상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언론의 자유라는 게 워낙 그 우리가 지고지순한 그 가치이기 때문에 네. 대법원에 가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예. 아,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정치 논리를 그 팝 아티스트라는 예술의 그 포장지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대통령을 모욕을 하고 그 비유하는 그런 조롱을 하는 그런 그 위트와 유머가 없으면 풍자가 아니고요. 이건 정말 직설적인 어떤 그 뭐 그런 욕설입니다. 그런 예. 점에서는 좀 이 사람이 앞으로 기술을 좀 예술적인 그 소양을 좀 더 닦아야 될 필요가 높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고양할 필요가 우리가 있죠. 울고 싶은데 뭐 뺨때를 든다 그런데요. 그렇죠. 예. 이분은 요번에 뭐 경찰에서 그 건조물 침입죄인데 뭐 8시간씩 조사할 게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단순한 그 사실 확인만 하고 그냥 방면해주면 되는 거를.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 키워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경찰의 네, 과잉 반응이 네, 쾌도남에서 이 사람의 굉장히 그 효과를 뭐, 높여준다. 네. 예. 이거 왜 다루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저도 솔직한 얘기로 네. 아까 작가님이 전화를 했을 때 전단 토요일날 뿌리는 거 아니에요? 대북 전단은 내가 그랬어요. 네. 그 정도로 저도 이게 몰랐고 사실은 별로 안 다뤘던 부분인데 네. 사실은 이제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방송에서도 이걸 많이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이런 전단이 있었구나라는 걸 제가 안 거지 사실은 이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목할 만한 가치. 자 이분이